밀집도 카메라니까 차원이 다 보이겠군요. 아, 이렇게 지저분한 거 사실 저희가 촬영할 때 요만큼만 찍으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막 지저분한 상태로 이렇게 촬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 안에 곳곳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여기 라이트 같은 거 이렇게 네 보이시죠? 네, 라이트 같은 것도 보이실 거고 뭐 여기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 것도 보이실 거고 여기 계기판 여기 그 센터페이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보이실 거고 다 잘 보이시죠? 지금 에코 모드로 이렇게 전환돼 있다는 것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뭐 이렇게 360도로 시승기를 찍게 되면 굉장히 좀 다양한 면에서 편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됩니다. 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360도 카메라가 좋은 점이 있겠죠. 좋은 콜벳이야. 콜벳 굉장히 옛날의 콜벳이 그냥 네. 저희 개나리 주유소인데 개나리 주유소가 고급 휘발유가 1777원 지금 고급 휘발유 가격으로는 아마 여기가 강남에서 가장 쌀 거예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고급 휘발유 가격으로는 제일 싼 축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가격이고요. 어쨌든 여기 개나리 주유소라는 곳인데 여기는 어쨌든 기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강남의 주유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걸로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뭐 시설도 잘 돼 있고 친절하고 이런 걸로 또 유명해요. 저희 집 바로 앞이라서 여기로 맨날 주유하러 들어오는 거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이는 게 저기 포르쉐 911이군요. 포르쉐 911도 지금 자동세차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세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세차장도 꽤 잘 돼 있습니다. 자동세차지만 세차장 자동세차라고 다 같은 자동세차가 아니죠. 저도 막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자동세차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여기 자동세차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저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걸레로 닦기 전에 고압으로 일단 뭐 SUV는 뒷유리를 저렇게 한번 닦아주고요. SUV 특성상 닦아야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 냄새가 막 들어오는군요. 잘 안 들리더라도 이건 퓨전 360 때문. 그리고 잘 들려도 퓨전 360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하게 제가 하는 영상은 세차만 하죠? 이상하게 본의 아니게 세차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앤데커에서 나온 호루라기 청소기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친절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택시 운전기사분이 저한테 손짓을 하면서 먼저 가라고 이렇게 훈훈합니다. 그래요. 그 블랙앤데커에서 나온 호루라기 청소기라는 걸 쓰는데 호루라기 청소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흡입력이 강한 모델이 나오고요. 국내는 조금 약한 모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로 사야 그건 진리입니다. 특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때에 해외 직구로 사면
거의 뭐 한 5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런 진공청소기예요. 아주 좋습니다. 성능이 뭐 한 10만원짜리 이상의 청소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국내에는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제품만 파는지 이해하기 좀 어렵죠. 이걸 S링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S링크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갑니다. 뭐 불편하다, 느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뭐 일단 느리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익숙해지니까 뭐 익숙해졌는데도 불편한 게 세상에 몇 개나 있겠냐마는 있겠습니까마는 합리적으로는 생겼어요. 그게 디테일에서 조금 부족할 뿐이지 이렇게 돼 있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 말이죠. 이 화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이 너무 크니까 이걸 두 개로 분할해서 윗부분은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고 아랫부분은 뭐 오디오를 보여주자, 이런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런 합리적인 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좀 느리다거나 아니면 뭐 좀 뭐 화면의 구성이 조금 좋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속도만 빨라져도 저는 그 이 기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만으로 갖는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르노 삼성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부품사가 만드는 거고 부품사한테 돈 주고서 야 이거 좀 속도 빠르게 해줘, 프로세서가 느려요, 그럼 프로세서 좋은 거 껴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시점은 아마 내년도 아닌 내후년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현대기아차의 내비게이션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르노삼성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M인 것 같아요. GM보다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티맵하고의 제휴는 거의 바람직한 거죠. 해야죠, 당연히. 뒷좌석에 있는 뭔가를 꺼낸다 라고 할 때 브레이크를 밟고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꺼져요. 피에다 놔야지만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몸을 뒤로 할 때 브레이크의 발을 조금이라도 놓치게 되면, 아니면 브레이크를 조금이라도 혼동해서 자기가 밟은 게 아니라 아차차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그럴 때는 분명히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 르노 차는 르노 삼성 차가 아니에요. 르노의 모든 자동차들은 이렇게 브레이크에 발을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면 시동이 꺼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에요. 정말 당연한 겁니다. 정말 당연한 거고 이것 때문에 어떤 기자분 하나는 굉장히 좀 차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마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고 실제로는 그건 안전을 위한 장치, 정말로 안전에 도움이 크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진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한테 정말 열성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는 차가 뭔가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GM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GM차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현대기아차 물론 잘 만들었죠. 그렇지만 뻔하잖아요. 너무 평범한 느낌, 너무 맨날 타는 느낌, 저는 그게 심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르노차를 타면 특이한 점들 몇 개가 눈에 띄는데 그 특이한 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뭐니뭐니 해도 HUD겠죠. 중형차 중에 HUD가 이렇게 달려있는 차는 이 차가 유일합니다. 물론 이제 차세대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준중형부터, 그리고 코나도 지금 이미 달려있고 준중형부터 이제 달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이 컴바이너 타입으로 해서 다 달릴 예정이지만 어쨌든 달려있다, 다른 차는 없었는데 이 차는 있다, 이게 이제 좀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이 차가 최초로 장착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차들도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M이 세계 최초로 뭐를 장착을 하면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뭔가 장착을 하고, 현대차가 또 장착을 하면 다른 회사가 또 그걸 따라가고, 그러면서 자동차는 발전하는 거지 한 개의 회사만 있다면 발전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뭐하러 발전하겠어요? 그냥 똑같은 거 만들어내면 되지.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동차 회사가 여러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르노삼성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HUD고요. HUD에는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내비게이션으로 저에서 100m 앞에서 좌회전하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거리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가 돼요. 그런데 보통의 현대기아차 중에서도 최고급 자동차들, 그랜저 이상급이 갖고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는 정차 시부터 작동됩니다. 그런데 이 차는 40km 이상부터 작동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의 활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그랜저에 장착된 거, 아니면 K7에 장착된 그런 어댑티브 크루즈는 한번 꼭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차의 어댑티브 크루즈는 저는 이 차의 어댑티브 크루즈는 옵션으로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어댑티브 크루즈예요. 계기판이 전체가 그래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띌 겁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건 지금 스포츠 모드.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컴포트 모드로 바뀝니다. 아니, 누가 컴포트 모드를 보라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게 우리 회사에서 지난번에 그 하만승 작가가 잠깐 탔거든요. 잠깐 타면서 이걸 또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꿔놨네요. 아, 하만승 작가 진짜 정체성이 의심됐다. 독일 차들, 미국 차들이 요즘 들어서 그 개방감을 많이 희생하는 쪽으로 디자인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추세에 맞춰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소렌토네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된 소렌토가 나온 지 몇 개월 됐죠? 한 6개월쯤 됐나요? 6개월 됐는데 꽤 많이 팔려요. 소렌토가 저렇게 많이 팔릴 수가 있나요? 아, 그새 어떻게 저렇게 많이 팔릴 수가 있나요? 저기 스토닉도 지금, 스토닉이 저게 저런 느낌이 되는구나. 저게 천장을 블랙으로 하니까 블랙 부분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저 기둥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되게 예쁘다, 저렇게 하니까. 예쁘네요. 되게. 어쨌든 앞에 지금 G70이 또 달리고 있네요. 아, G70도 볼수록 볼매네요. 볼매. 볼수록 매력 있네요. 아주 고급스러운 아반떼처럼 보입니다. 지금 아반떼하고 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반떼처럼 보이는 준중형의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반떼하고 같이 가는 걸 봐도 아반떼보다 더 작군요. 실내 공간도 아반떼보다 작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세상에는 작은 차도 있어야죠. 큰 차도 있어야 되고 작은 차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차는 확실히 작아졌으면 좋겠는데,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그런 어중간한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 차가 뭐지? 라는 그런 느낌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스포티하게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작지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 주직을 했어요. 아쉬움이야. 모든 차가 다 아쉬움이 있죠. 이 5 시리즈도 저는 꽤 잘 만들어진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20D 정말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자동차죠. 삼성 QLED TV, LED TV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 이제 QLED 같은 경우는 LED고 LG는 OLED로 해서 이제 주도권을 좀 넘겨받고 있죠. LG의 OLED가 삼성의 QLED를 아무래도 넘어서는 걸로 보입니다. 주도권을 LG가 가져가고 있어요. 이 TV에서 주도권을 뺏긴 삼성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게 될지 굉장히 이슈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삼성이 그런 주도권 뺏기는 그런 시점에서 항상 하는 게 있죠.
주식행사 비방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만든 광고 중에 LG는 원인 현상이 있어서 게임을 하고 나면 이렇게 잔상이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삼성은 뭐 OLED 없습니까? 예. 삼성도 OLED 쓰면서 그걸 무슨 원인 현상이 어떻고 이러면 되나요? 아니 뭐 판을 깨자는 것도 아니고 네. 삼성이 그런 식으로 뭔가 경쟁사 비방 광고를 할 때는 굉장히 그 궁지에 몰렸다는 그런 증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의 특징은 지금 RPM을 올려도 가속 페달을 좀 밟아도 변속을 하지 않고 이렇게 RPM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스포티한 세팅이죠. 지금 RPM이 네, 3000RPM이 넘어가고 이렇게 가고 있어도 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매뉴얼 모드로 변속을 할 때 제가 임의로 변속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그런 예쁜 변속을 해주고 있어요. 다이내믹한 변속을 해주는데 뭐 스포츠 모드 개인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스펜션도 단단해지고 변속 시점도 잘 바꿔주고 핸들도 단단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스포츠 모드가 세팅이 지금 잘 돼 있다. 이 차는 스포츠 모드 세팅이 우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네, 스포츠 모드를 세팅을 하고 변속을 하는 거. 퍼포트 모드에서 변속하는 거 많이 달라요. 사운드도 많이 달라집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오오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핸들링에서도 굉장히 우수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핸들링에서도 보통 이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돌아나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저는 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는 그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돌겠죠. 이 차는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핸들링 성능을 보여주는 차는 제네시스, 스팅어 그리고 SM6 정도인 것 같아요. 전륜 구동에서는 이 정도로 그립이 좋게 코너를 벗어나는 그런 코너를 타고 도는 그런 차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륜 구동 차 중에서는 정말 좋은 편에 속해요. 르노의 그 핸들링 기술, 르노의 그 세팅은 정말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입니다. 정말 우수해요. 정말 우수한데 이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안 좋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안 좋은 부분은 회전 반경이 조금 크다는 거예요. 핸들을 돌렸을 때 이 차의 락투락이 한 2.6회전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금 보통 이제 2.6회전이다 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서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2.6회전이니까 핸들이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어불성설,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 2.6회전 했을 때 차가 얼만큼 도느냐가 다 다른데 3회전 하는 차도 얼만큼 도느냐가 다 다른데 예,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은 가변 조향비를 쓰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회전되는 핸들의 회전수가 좀 적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핸들이 빠른 건 아닙니다. 지금 빠른 핸들이 아니에요. 빠른 핸들이 아니어서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약간 큰 차를 모는 것 같은 핸들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좀 꾸준하다 이런 느낌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코너링 그립이 굉장히 좋은 한계 그립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롤링이 적은 편이에요. 차가 별로 안 기울어지고 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은 점인데 코너에서 안 기울어지고 돈다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코너에서 조금 기울어져도 뭐 상관없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기울어지는 걸 그냥 기울어지면서 코너링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 거 그런 차가 또 뭐 좋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안 기울어지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 좋다는 건데 그만큼 좀 서스펜션이 하드합니다. 좀 하드하고 타이어도 지금 19인치 타이어는 조금 과해요. 그래서 덜 기울어지는 느낌. 그리고 뒤쪽이 토션빔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토션빔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은 물론 단점이 많죠. 불편함은 분명히 있어요. 뭐
뭐 완벽한 건 없죠. 네, 완벽하지 않은데 장점이 있다면 롤링이 적어요. 스테빌라이저 바가 엄청나게 큰 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테빌라이저 바가 하는 일이 양쪽 바퀴가 서로 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게 하면서 그 차가 롤링이 생길 때 롤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인데, 토션빔 자동차들은 스테빌라이저가 엄청 강하게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코너에서 롤링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문제는 뒤가 토션빔이니까 앞쪽을 거기에 맞춰서 또 강성을 강하게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쪽이 워낙 강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뒤쪽 서스펜션은 괜찮아요. 진짜 괜찮고요. 문제는 앞쪽 서스펜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쿵 하고 떨어지는 이런 느낌. 네, 이런 과속 방지턱, 어지간한 과속 방지턱을 느리게 가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지금 과속 방지턱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아, 이 정도 괜찮네. 한 시속 50km 이상으로 과속 방지턱을 원래는 가면 안 되죠. 원래는 가면 안 되지만 간혹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서스펜션이 최대 인장까지 늘어나면서 거기서 쿵 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상하고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선 또 맞는 세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스포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속 방지턱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 과속 방지턱용 세팅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360 카메라를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네, 엉뚱한 얘기로 계속 빠졌네요. 어쨌든 지금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냥 인도를 넘어서 들어갔다 넘어서 나왔네요. 참. 네, 어쨌든 지금 SM6를 타고서 오늘 360 카메라 고프로 퓨전 360을 한번 테스트해 봤는데요. 영상이 잘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영상이 잘 나왔는지 한번 렌더링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일단 잘 안 들어갔을 것 같은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